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바로 시작을 해봐야죠. 먼저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네. 자, 먼저 그 미국과 이란 뭐 많은 분들이 주말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아, 이거 뭐 진짜 뭐 또 붙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잖아. 정프로 어떡할 거야? 왜요? 좀 있으면 각 부장 오면 한바탕 해야 되겠네. 63.05불이던데. 아. 63불 넘어갔어, 국제유가.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어. 63.05달러. 아, 이런 변수는 사실 제가 뭐 예측했던 변수는 아니라 네,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뭐 63불이나 63.05나 뭐 그게 뭔 차이가 있겠어. 오늘부터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네. 근데 어쨌든 이란하고의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큰 변동성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승부수를 띄운 걸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 왜냐하면 최근에 이란도 꼬이고 뭐 북한도 꼬이고 하니까 경제는 괜찮은데 외교 안보적으로 당신이 한 게 뭐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미국 내에서 여론주도층들이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전에 대체로 보면 미국 사람이 밖에서 네. 다치거나 죽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이거는 뭐 응징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사람들 고유의 그 뭐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치단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인이 미국 외에서 뭐 그렇죠.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죠. 이란의 어떤 군사 지도자를 이라크에서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군사 지도자를 다른 나라에 있는 거를 네. 이라크에 있는 거를 그죠? 네, 바그다드에 있는데. 바그다드에 있는 거를 드론으로 그냥 폭살시켜 버리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지금 이제 힘의 논리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군사 지도자 이제 죽은 사람이 미국 측의 주장대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제3국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 참 역사적으로 참 우리도 그런 기억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 혼란이 이란의 핵 합의 JCPOA라고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실질적인 이제 핵 협상의 탈퇴로 이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군사 행동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연원을 쭉 추적해 보면 짧게는 2018년 5월에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미국이. 네. 네. 왜냐하면 이 뭐 예를 들면 EU라든지 혹은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사찰을 했는데 네. 이거 위배한 정황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 이거 니네들 위반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라고 핵합의를 미국이 먼저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탈퇴에 이어서 2018년 8월하고 11월에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를 완전히 이제 복원하면서 네. 핵 협상 다시 하자 그랬는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더 악화된 게 뭐냐면 작년 5월인가요 이란 핵합의 감축을 시작하다 보니까 유조선 피격이 작년 5월에 있어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군 무인기가 이제 이란 그 혁명수비대에서 또 추락하는 일이 있었고. 아, 적출했던.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영국 주소선이 또 이란에 악류되고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에 또 크게 그래서 이란이 했다 안 했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지난달 27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키르쿠크 미군 주둔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한 게 이제 그 배후에 그 이란 저 군사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미국하고 이란은 참 안 친하다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면 미국과 이란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이. 네. 근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2차 대전 때 독일하고도 싸워가지고 미국
군인들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진주만에 그냥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네. 미군 엄청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혈맹이니 뭐 엄청 우방이잖아요. 네. 특히 일본하고. 그런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는데 이란에 관해서는 정말 뭐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전쟁 한 번 안 했어요. 예,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중동 문제에 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전문가라고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가 이제 페북에 올린 거를 쭉 주말에 읽어보니까 네. 이해가 되더라고. 첫 번째는 중동 지역에서요 1970년대까지 미국의 혈맹 맹방 이 딱 한 나라를 꼽으라면 어디였냐면 이란이었어요. 이란. 예, 그 호메인이 이란 그 혁명 이전에 전에 예 전에는 팔레비 팔레비 국왕 네. 엄청 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1979년에 혁명이 난 다음에 미국 사람이 444일 동안 억류가 돼요. 근데 그때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터 시기인데 네. 뭐 경제도 안 좋고 미국이 되게 침울할 때예요 사실. 그 길게 보면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도 그때까지 계속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 중동에서 거의 유일한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에다가 자국 국민 52명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이 복수하면 우리가 52군데 쉬운 두 군데 폭격한다 이렇게 한 게 그 52명이 인질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44일 동안 그 감금 저 억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카터 대통령이 그 구출한다고 특수부대 보냈다가 망신당하고 다 실패하고 그 특수부대도 사장당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추억이 워낙 강한 데다가 1988년에 이게 프록시 이란이라고 해요. 헤즈볼라라고 그 왜 테러 막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 헤즈볼라 민병대가 베이루트에 있는 미군 해병대를 이제 습격해가지고 290명이 사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란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미국 국민 전반적으로 있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아까 52명과 52군데 쉬운 두 군데 폭파 이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상징 조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쉬운 두 군데를 타겟팅 해놨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냥 우리 국민들. 아니, 국민들에게 이제 나는 우리 국민들 다치는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상징 조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상징 조작을 넘어서 다음에 이란이 어떤 상황으로 가는가 네. 어디를 어떻게 복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선 전 전국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그냥 원만하게 혹은 미국 입장에서의 이 정도면 위신도 살리고 실익도 얻는 그런 결과물이 되면 좋은데 이게 국제유가의 앙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또 조금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 미국 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타격을 주고 뭐 이렇게 된다면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변수가 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어쨌든 예, 조정을 받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63불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수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는지 불리한 일인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놓였다는 뉴스를 첫 뉴스로 좀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는요. 중소기업의 R&D 연구개발비로 1조 5천억을 우리 정부가 배정을 했다. 예. 그래서 올해 뭐 이쪽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글쎄요. 역대 최대 오늘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네.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발표를 하는데 지원 예산을 합쳐보니까 1조 네. 4,885억 원인데 이게 R&D 기술개발 지원 사업 규모로는 작년 대비해서 38.5%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GDP 대비해서 R&D 규모라는 게 전 세계 2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정부의 R&D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기업 이런 데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좀 잘 보시고 네. 우리 기업에도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요? 예. R&D?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해서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VC, 네. 민간형의 벤처캐피탈이 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네. 매칭해 주는 걸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50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걸 랩투마켓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새로 조성을 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소셜벤처형이 있더라고. 여기에 45억의 R&D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셜벤처라는 게 뭐 우리 같은 데들 아니겠어요? 우리요? 뭐 우리도 소셜벤처 아니야. 왜? 아니 뭐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 정보도 아, 그걸 이제 소셜 벤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런 형태 우리는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뭐 우리 자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벤처 혹은 네.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오늘 발표되는 거 문건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계속 소부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1,186억 원의 특별 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테크 브릿지 플랫폼이라는 게 생긴데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소부장이 크려면 전방 산업인 대기업이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크 브릿지를 한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양산 자금이라든지 R&D 자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1,186억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또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코스닥 상장 기업이면 또 투자의 안목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아주 흥미로운 뉴스인데 미국 펀드가 600억 증가할 때 중국 펀드가 1,300억이 증발을 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돈이 몰리니까 중국에서 돈은 확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인 겁니까? 뭐 중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간 거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직전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북미 펀드, 북미 펀드라는 게 미국에 투자하죠. 네. 카나다 회사에 투자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600억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펀드에서는 1,300억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 워낙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게 첨예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 건 알고 있는데 중국 시장엔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작년 한 해요? 예. 몰라요. 한 10% 올랐어요? 23.78%가 올랐어요. 작년 1년 예. 동안? 미국 S&P 지수가 3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은 못하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도 23.78%.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지투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게 싸우는데 중국이 이렇게 올랐어요? 요 두 놈만 올랐네 보니까. 요 두 놈이 제일 많이 올랐네. 아 그래요? 아니 미국이 저 31% 오르고 중국이 23.78%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 지수 같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싸우고 있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뭐 피 터지고 막 그러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23.78%가 올라서 사실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이후에 최고 성과예요. 주가 상승률로만 따지면.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야,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거의 매일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야,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4%나 올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의 판단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러네요. 미국은 야 30% 계속 올라갈 거라 어떤 일방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펀드는 최근 3개월 동안 설정액이 3천억 가까이 줄었고요.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1조 원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펀드의 네. 15%에 가까운 설정액이 증발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펀드가 만약에 100이라면 15%가 작년 한 해 동안 나갔다라는 거죠. 왜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중국 안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6.2%로요. 북미 펀드 최근 한 달입니다. 네. 북미 펀드 그러니까 미국 펀드 수익률 1.7%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탈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야 지금 거의 모든 매체들 거의 모든 증권회사들이 애플 사야 됩니다. 혹은 뭐 테슬라 사야 됩니다. 혹은 인텔이 좋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뉴스플로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펀드 수익률을 6.2%로 좋았고 북미 펀드보다 훨씬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돈을 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중국 위기설 뭐 이런 지난번에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만 KBS에 나와서 중국발, 뭐 미국발, 뭐 중동발 다 설레발이라면 왜 자기가 그런 얘기 또 하세요? 그런 얘기에서 내가 빵 터졌는데 어쨌든 왜 이 뉴스를 이제 들려드리자면 네. G2 간의 무역 분쟁 때도 미국과 중국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 뭐 미국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그 뭐랄까 취약하잖아요. 네. 예. 중국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영향, 중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까 프록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뭐 예, 또 경제 지표 아, 저 금융 시장의 지표 이런 것들은 프록시 차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건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 더 안 좋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미국, 중국 펀드 얘기까지 오늘 뉴스 3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또 권순우 기자와 함께 네. 발칙하게 한번 또 가보는 날이죠.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